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사 드라마들 보면 그러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 말해. 심지어 노래도 있죠.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저던 노래. 그 노래였어요. 사실 과거의 수사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전과자, 그렇죠? 또는 우범자, 아니면 피해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궁이란 걸 하죠. 취조. 이래서 말을 통해서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증거 삼아서 기소한 것이 전통적인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의존하는 수사가 많은 문제를 낳았죠. 무리한 자백, 그렇죠? 자백을 이끌어내려다 보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건들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말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죠. 이 거부를 합니다 지금. 저 유영철이 지금 영원히 와서 거부를 하는 중입니다. 말 들어, 그렇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흉악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무동기 범죄. 사실 범죄 동기 없는 범죄는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죠. 피해자는 더구나 전혀 범죄당할 이유가 없는 오직 범죄자 내부에 있는 자기만의 동기로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 죽이는 이런 범죄가 보시다시피 대단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쇄살인, 범죄 중에서 가장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충동이 일고 긴장과 흥분이 고조되었다가 살해한 이후에 그것이 다시 평상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심리적 냉각기라고 하죠. 그 냉각기를 거치고 또다시 살인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런 연쇄살인도 대단히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피해자 주변에서 아무리 사람을 붙들어다가 말해 말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피해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울러 똑같은 방법을 다시 반복한 전과자도 아니죠. 인근에서 볼 수 있는 불량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우범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울러 관계가 없는 범인이다 보니까 감정이 개재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차분하게 냉정하게 범행을 하니까 현장에 남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유영철 같은 친구는 자기가 남긴 발자국 다 지웠죠. 그리고 지문 다 지웁니다.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떨어졌는데 그 피에서 DNA를 추출할까봐 집을 불태워버리죠. 그런 곳에서 참 우리가 말이란 걸 통해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서 증거를 찾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통한 자백은 조금 뒤로 밀어두자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까? 말 없는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말 없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범행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 어디에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공격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행동 패턴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담장이 낮은 주택, 부유층들만 사는 곳, 스스로가 제작한 둔기. 이러한 시간, 장소, 방법, 도구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말 없는 이야기를 알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범죄 현장 주변에서 이웃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웅성웅성거려요. 근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뭔가 태도가 좀 불편한 분들이 보이시죠. 그럼 저분은 혹시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태도도 읽어야 되겠고요. 아울러 수사를 많이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좁혀졌다면 용의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행동들 또는 과장해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할 때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동,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범죄 수사하는 분들은 시체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은 누워있는 자세, 그분의 손톱 안에 있는 물집, 그리고 몸에 남겨진 상처의 방향, 깊이,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공간도 외칩니다. 그곳의 환경, 온도, 습도, 문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또는 구더기가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말 없는 이야기들이죠. 괜찮으세요? 안심하십시오. 제가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긁히만 있는데 죽진 않았지만 이건 살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범죄가 벌어졌어요. 수사해야 합니다. 잡아내야죠. 어떻게 잡을까요? 이 피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아니지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흔들이 보이는 방향성이 보이죠? 그리고 군집되어 있는 것과 스캐터링,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걸 레이저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 범인의 어느 정도 키가 잡히고 방향이 나오죠. 한 17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인 것 같고 건장한 것 같아요. 한번 범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총 들어주세요. 저의 범행 도구입니다. 예. 예, 경찰 부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최면 걸어서 못 도망가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범죄 현장에 가면 이렇게 말이 아닌 많은 읽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느냐? 그 도구는 기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이죠. 왜 그 시간일까? 왜 그 장소일까?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진 피해자일까? 왜 그 도구일까? 거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범인의 습관 혹은 범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범인의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범인의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트라우마의 원천을 찾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범행은 좀 이상한 범행이 합리적이지 않죠. 돈을 노린 것도 아니오.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도 아니다. 그 범인 내면에 있는 억눌린 분노와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을 보인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럼 그들의 무의식 세계 속을 들어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무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통제하지 못할 자신만의 행동 특성을 남기죠. 그게 범행 현장마다 똑같이 찍혀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인하듯이 범죄자들이 이것은 내 범행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일부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기게 된다는 거죠. 또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죠.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 습관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잘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 고전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주고 그것에 연동되는 다른 것을 부과시켜서 음식일 경우에는 침이 나오게 만들고 싫은 것일 경우는 또는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조건화를 시켜버리면 실제는 음식도 아니고 나에게 싫은 것도 아니지만 조건화된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스키너의 쥐 상자. 오른쪽에는 아주 기분 나쁜 전기 충격이 나는 버튼, 왼쪽에는 맛있는 음식 나오는 버튼. 이 미물인 쥐, 아주 뇌 용량이 작은 쥐도 한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만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전기 충격 나는 오른쪽 버튼을 안 누르게 되죠. 그러한 조건을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고요. 동물은 할 수 없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남이 경험한 것을 보고서 배우는 거죠. 사회적인 학습, 모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범죄 현장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열린 정문을 놔두고 굳이 담을 넘어 좁은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 사람이 바보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 사람에게는 형성된 습관이란 거죠. 그 습관이 형성되게 된 경로를 찾아 들어가면 그 범인이 특히 범행을 하면서
쓰게 되는 MO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Modus operandi. 우리말로 하자면 범행의 방법, 수법, 양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범인마다 있는 독특한 습관을 찾아내 가기도 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죠. 범행을 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지능 수준은 얼마일까?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혹시라도 특별한 그 분야에서 일한 직업적 특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바로 이 장소 인근입니다. 중랑천변에서 2001년 5월에 이처럼 천사처럼 예쁜 5살 여자 어린이가 오후 5시 반경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산책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후 산책로였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에서 어떻게 없어졌을까? 경찰과 가족, 온 동네 사람들이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았어요. 계속 찾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9일째 되던 날. 여기가 피해 어린이의 집이고요. 여기가 실종된 장소. 그런데 바로 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9일 만에. 이렇게 배낭 속에 넣어진 토막난 시체로 말이죠. 그런데 이 배낭 안에는 모두 담겨있진 않았어요. 일정 부위, 엉덩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의문을 느끼게 됐죠. 도대체 왜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유괴했을까? 또 납치했을까? 누가? 협박전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노린 유괴는 아닌 것으로 봤죠. 그러면 과연 부모님께 원한을 가진 누군가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왜? 두 번째 의문은 어떻게 도대체 그 사람 많았던 오후 산책길에서 아무런 흔적 없이, 아무런 목격자 없이 그 어린 피해자를 데려갈 수 있었을까? 범인은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인가?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인가? 세 번째, 왜 도대체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토막을 내었을까? 그리고 그 토막 낸 시체를 어떻게 들키기 아주 좋은, 여전히 가족들과 주민들과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과 주택가에 저렇게 방치했을까? 누구 보라고? 왜? 그렇다면 이런 짓을 모두 합쳐서 봤을 때 범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서 범인의 흔적을 추적하던 때, 21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처음에 발견되지 않았던 엉덩이 부위가 처음 사건 현장 근처가 아니고 약 3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모텔의 방에서, 그 화장실 안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장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는 범인이 왜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사건 현장 인근에 버렸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리듬 많이 보신 분들? 이쯤이면 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호라시오 반장 네, 정도 되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없는 이야기를 읽는 수법을, 방법을, 도구들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프로파일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 범죄의 동기는 돈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원한, 표출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과시나 경고도 아니다. 이건 범죄자 내면에 있는 이상심리다. 그런데 피해자의 특성과 그리고 사체에 있는 특성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마도 이건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전반적인, 특히 시체를 토막내고 포장하고 배낭에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체 유기는 대단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반에 흐트러지거나 무모하거나 도전적이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히 조심스럽고 주의하고 꼼꼼하고 하나하나 스스로가 다 챙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범인의 심리의 전반에 그런 것들. 시그니처, 이 범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 5살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고 돈이었고
특히나 이 범인 전반의 특성을 모두 봤을 때 이 범인에게서는 소화기호증의 냄새가 난다. 뭔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상 욕구를 느끼고 한 번에 멈추지 못하고 지속해서 나가는, 반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흔적을 분명히 이 범인의 거주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애머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중 속에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격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동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아울러 절단한 면들을 저희 분석을 해봤을 때 그대로 절단한 것은 아니다. 냉동 상태에서 절단을 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냉동 관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체 유기는 원한을 표시해서 부모들 보고 보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뭔가 메시지가 더 담겨 있을 것이고 풀어 헤쳐나져 있거나 더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텐데 그렇진 않았어요. 오직 옮기기 위한, 유기하기 위한, 숨기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만 더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두려움과 무능력의 표현이다. 범인이 멀리 가서 먼 곳을 버리고 싶었지만 범인의 능력이 차가웠고 그리고 뭐 인지 능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멀리 못 가고 새벽녘에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멀리 못 가고 버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10가지의 상세한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냉동고 취급한 경력이 있을 것이고 혼자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보 이동 가능한 위치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 두 번째 현장인 경기도 광주 인근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두 현장 모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캐모플라지, 위장일까? 그렇다면 제3의 장소일까? 하지만 결국 결론은 범죄 실종 현장 그리고 시체 유기 현장과 인접한 곳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내성주의고 주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대한 컴플렉스, 성에 대한 컴플렉스, 성인 여성과 이성과는 자신감이 없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아동 대상 범죄의 전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범행 현장 가까운 곳에 아동 대상 범죄 전과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경찰 공식 기록상에 이 사람이 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기록이 없었어요. 왜? 이 범행 직전에 이주해 왔는데 주민등록은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담당 형사가 현장을 100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가면서 계속 피해 어린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 혼자. 내가 네 원을 풀어줄 테니까 제발 한 가지 힌트만 다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든 생각이 이 인근에 다른 경찰서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동대상 범죄자 명단을 다 뽑아보자. 그래서 그들의 실제 주소지를 찾아가보자. 그래서 찾은 게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프로파일 내용대로 지하 골방 단칸방인데 모든 물건들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안에는 혈흔이 남겨져 있었고요. 범행에 사용된 톱이죠. 물론 범인은 현재 이 당시 집이 없었어요. 도주해 있던 상태고요. 이러한 어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십니까? 현장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 어린이의 멜빵을 나름대로는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흔들이 튀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을 찾는 작업만이 남았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을 모두 다시 프로파일을 통해서 예상 지역을 찾은 끝에 결국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어있는 것을 검거합니다. 범인입니다. 최인구. 나이는 37세였고요. 2년 6개월 전에 다른 7살짜리 여자어른이에게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검거돼서 2년 6개월 형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작업하다가 손이 절단되고 그리고 학력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외모에 대단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성인 여성에게 접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욕구는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주로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는 자기가 기대할 때에는 돈을 주고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돈값만큼만 빨리 너 볼 일 다 하고 빨리 가버려 이런 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속에 그 따뜻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깔본다. 이런 열등감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성인에게는 이제 겁나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성매매조차도.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다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사과학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조금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10분 동안 범인 2명 잡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아직 앉아있죠, 범인? 네. 총격범과 아동살해범을 잡았습니다. 40분 동안 범인 1명 잡는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보다 괜찮죠? 웃지 마시고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추격자, 살인의 추억, 경찰 참 우습게 보이죠? 과학적 증거는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감만 믿고 현장 훼손하기 일쑤고 그런 이미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범죄심리학적인 사건 분석 시스템, 스카스, 프로파일링, 지분 자동 검색 시스템, 아피스 이런 것들, 또 DNA 분석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수사과학은 결국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시대에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최고의 기법들과 도구들을 수사에 활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 사건에서 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이유는 단 한 분의 억울한 피해자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사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현재도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고 한없는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많은 관심과 지지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